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GFN TV 유키서포터즈 김현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총 5가지의 음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도 또한 독특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함께 해주실 김채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GFN 유키서포터즈 김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 연인들이 챙기는 데이트 5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곧 다가오는 기념일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날인데요. 발렌타인데이는 상징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발렌타인 사제를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와, 그렇게 대단한 분을 이름을 따서 아직도 세계적으로 멋진 날이 되었네요. 이래서 한창 한국에서는 수제 초콜릿 만들기도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화분 초콜릿을 만들다가 집안에 코코아 공장을 다녀놓고 있어요. 코코아 공장 때문에. 자,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에게 주는 대로 반대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나의 뜻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한국에는 화이트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아,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의 한 달 뒤인 3월 14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탕이나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 화이트데이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데이인데요. 혹시 다른 나라에 이 화이트데이가 있으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기념일은 바로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로즈데이는 5월 14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꽃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범한 날들도 꽃 한 송이로도 이렇게 로맨틱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장미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뷰티 아이템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11월에 돌아오는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해요. 바로 아, 네, 저도 빼빼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학생 때 많은 빼빼로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으니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빼빼로를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11월 11일 농부들을 기리기 위한 11월 11일 가래떡 데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래떡은 금방 식기 때문에 가래떡과 다른 빼빼로를 많이 주고받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래떡도 도전해보시죠. 네, 과자로 이렇게 서로 연인들의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연인들이 챙기는 한국만의 일자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한국 연인들이 챙기는 100일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희 연인들은 100일, 200일, 320일이고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챙기곤 하는데요. 네, 서양에서는 이제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기념일을 챙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일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연인들의 총 5가지 비공식 기념일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펀펀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처음에는 떨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Okay.